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놀이기구 조종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서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바이킹을 탄다고 하면 조종하시는 직원분이 여러분들 자 이제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자이로드롭은 여러분 준비됐어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서 딱 그 타이밍에 내려가기도 해요. 특히 디스코팡팡이 유독 그런데 대체 조작을 어떻게 하는 거길래 직원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우선 디스코팡팡의 경우 DJ가 리액션이 좋은 손님 중 한 분만 집중 공략해서 튕기기도 하죠. 바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추원 디스코팡에 나와 있습니다. 조종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제가 일단 먼저 한번 타보려고 네, 탔습니다. 네, 이제 박수 한번 세요. 여기는 살살 우리 윤지씨 마무리는 조금 세게 될 거니까 뒤에 깜짝하세요. 우리 윤지씨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살아가는 걸 좋아하실 것 같다니까 자 윤지씨 눈이 깜짝이야 날라가라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날라가라 이분들은 디스코팡팡에서 오래 근무하신 직원분들인데 다른 한 분은 여기 말고 딴 업체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조종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분들이셨습니다. 7문을 이렇게 이걸로 닫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닫아도 이제 두 개 다 닫히겠네요. 저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버튼이거든요. 기계가 빨간불이 운전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얘를 누르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경우에 이 방향으로 돌아가요. 아~ 네.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멈추는 거예요. 아~ 디스코팡팡은 왼쪽이 올라갈지 오른쪽이 올라갈 건지 오락하듯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동시에 누르면 같이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이곳만 볼 수는 없어서 다른 놀이공원도 가봤지만 직원분이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은 다들 비슷했습니다. 이거는 좌우고 왼쪽으로 올리고 네. 오른쪽으로 올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이거거든요. 핑글핑글을 하는 건 이제 이거 속도 조절이거든요. 아 속도 조절이 얘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재밌으세요? 일을 하는 게? 아 그럼요.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 내 손의 움직임에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무게에 따라 영향을 좀 받거든요. 특히 지금 초등학생이 많은 관계면은 좀 가볍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살짝 그렇죠. 왜냐면 위험성이 좀 크거든요. 튕겨서 나온 그런 경우는 없죠? 아, 튕겨 나온 경우는 잘 없는데 잘 없다고요? 애들이 손잡이를 잘 잡느냐 안 잡느냐 아~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튕겨 나온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월드 유튜브 누르세요. 누르세요. 디스코팡팡은 진짜 신기했어요. 무슨 오락을 하듯이 버튼을 눌러서 튕기는 거예요. 다만 이게 기압으로 튕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는 손님들이 타시면 약하게 튀기려고 버튼을 살살 누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이로드롭이나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는 어떨까? 바로 한번 놀이공원을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조정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직원분한테 직접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생각보다 간단한데? 제일 예. 중요하게, 제일 확실하게 이제 안전바가 잠겨있는지 안 잠겨있는지 그리고 출발도 혹시나 예. 잘못 누를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여기 발판이랑 예. 같이 눌러야지만 작동이 되게끔 사람이 딱 조치를 할 수 있게 실수로 눌렀더라도 바로 정지를 할 수 있게끔 시간차가 다 두고 있거든요. 비상정지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손을 낙하는 누르게 되면 11초 뒤에 딱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와 고도와 그리고 바람의 속도 표시가 돼서 바람의 속도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기계 자체가 다운이 되어버려서 운행할 수 없게 내려올 때는 제가 마음대로 내릴 수 있어요. 언제 내릴지 위에 1시간 있다 내려도 되고 뭐 5시간 있다 내려도 되고 내리는 것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네요. 출발도 마음대로. 아 출발도 네. 네. 어떻게 맞지 않으면 빨리 한번 11초 뒤에 떨어지거든요. 이거 눌렀어요 방금? 네.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 아 너무 빨랐어. 기다려주세요. 눌렀을 때 죄책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전혀 없죠. 아마 고객님들도 그런 걸 좀 바라고 오는 게 아닌가. 아, 괜찮으세요? 고통받고 싶어서.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도 하강
출발 딱 그 두 개만 직원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하강을 누르고 있어도 11초 뒤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반자동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놀이기구 조정석들을 많이 봤는데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반자동이었습니다. 직원은 출발을 누르고 그 놀이기구가 지 혼자서 돌고 알아서 멈추는 시스템. 직원분들은 맨날 놀이기구에서 출발을 누르니까 그 자동 시스템을 외워서 이게 몇 분의 제일 하이라이트인지 인지하고 몇 분 몇 초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버튼만 만져주면 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안전바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 CCTV를 봐야 돼요. 얘를 눌러요. 틱 소리와 함께 앉아봐야 돼요. 플랫폼 열게요. 이렇게 찍 오거든요. 누르면 어이구 어이구 그럼 이게 기어인데요. 예. 이 기어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거 두 개 지금 불 들어오죠? 예. 이것을 동시에 같이 눌러요. 누르고 이제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날려요. 어머 어머 네,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출발이 돼요. 기존의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저희는 그냥 조작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떡하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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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거든요. 예. 그럼 이제 다시 이 플랫폼이 열린 걸 닫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고객님이 내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기어를 올려요. 올리고 빨간불 눌러서 오늘의 결론. 놀이기구 조종, 디스코 팡팡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반자동이다. 이월드 직원분이 말씀하신 게 놀이기구를 탈 때 제일 중요한 조종은 안전바하고 손님들 안전이라고 합니다. 또 놀이기구 조종을 직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